일렉트로 사모에 필름 넣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. 네, 일렉트로 사모 이런 수동 기기들은 이렇게 리와인더를 열어서 당겨주시면 뚜껑이 올라와요. 그러면 뚜껑을 열고 필름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끼워야 되겠죠.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끼우시고 리와인더를 닫고 쭉 누려서 이 돌아가는 홈에 지금 잘 안 보이죠? 나도 안 보이네. 5mm 정도 집어 넣어 주시고 그다음 와인더를 감아 보세요. 그럼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죠? 네, 이런 식으로. 네, 그러면 필름을 닫고 촬영하시면 돼요.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카운터에 보시면 스타트가 S가 보여요. S. 네, S에서 스타트를 해서 이게 1로 넘어가겠죠? 네, 1 보이시죠? 그러면 이제 첫 장부터 36장까지 촬영을 하시면 되고, 필름이 올바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걸 감았을 때 이 리와인더도 같이 감아지겠죠? 네. 그래서 촬영을 다 끝난 다음에 필름을 뺄 때는 이 뒷면에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이걸 일단 눌러주시고 리와인더로 감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이 방향으로. 네, 이게 이제 제가 안에 지금 다 쓴 필름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이렇게 감아주시면 필름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필름을 딱 넣었을 때 이게 필름이 다 들어가면 얘가 뭔지 공회전을 하는 느낌 들겠죠? 네, 그때는 필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필름을 이렇게 리와인더를 든 다음에 필름을 빼주시면 이런 식입니다.